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남상수입니다. 봄이 제대로 왔죠. 봄을 알리는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친숙한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나리인데 스케치는 제법 간단합니다. 이런 네 갈래의 꽃잎만 제대로 그려지면 개나리의 특징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꽃인데 자세히 보면 노란색보다는 레몬 옐로우 이런 색깔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밝은색 물감을 칠할 때는 물감 자체가 깨끗해야지 색칠할 때 지저분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밝은색 할 때는 깨끗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레몬 옐로우를 먼저 머리 듬뿍 칠해서 마레트에 잘 섞어주죠. 자, 노란색이기 때문에 무척 단순합니다, 색감은. 그래서 단순한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순한 색감이지만 그 미묘하게 다른 톤들을 잘 섞어서 하면 지루해지지 않은 개나리가 되겠죠. 자, 일단 레몬 옐로우. 자, 레몬 옐로우를 먼저 도화지에 예쁘게 칠을 해주죠. 자, 같은 색이지만 뭐를 어느 정도 섞는지에 따라서 색감이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제대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죠. 자, 일단 쭉 거진 한 톤으로 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초벌칠을 했으면 부분 다른 색감을 조금 섞어서 노란색을 좀 잘 섞어서 부분 색을 좀 칠해줍니다. 끝에 부분을 좀 약간 포인트를 줘가지고 좀 노란색을 살짝 칠해주면 좀 더 완성도가 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말아 들어가는 이런 쪽 안쪽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써서 색을 칠해주면 되죠. 군데군데 살짝 연두색 톤도 살짝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연두색 밝은 이런 연두색도 조금씩 섞어서 색감을 좀 더 풍부하게 해줍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이 꽃 안쪽에 있는 이렇게 날려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겠죠. 약간 좀 더 진한 색을 써서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이쪽 말려가는 부분에 좀 갈색 톤의 그런 어둠도 보이지만 연두색 이런 느낌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색들을 골고루 섞어야지 색이 좀 더 풍부하게 보입니다. 자, 개나리 꽃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제 줄기를 또 그려보도록 하죠. 갈색 느낌의 줄기라서 갈색 개통색을 조금씩 섞어서 칠을 해주면 됩니다. 살짝 어둠이 있는 부분에는 좀 더 진한 톤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그럼 그림에 좀 더 입체감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그림에 조금씩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개나리에도 그 꽃잎에 주름이 좀 있으니까 그걸 뭐 다 해줄 필요는 없고 살짝 보이는 데는 몇 군데만
포인트로 그려서 완성을 해줍니다. 또 디테일하게 다 하면 좀 징그러워 보이니까 대표적인 주제꽃들 몇 군데 살짝 묘사를 하는 정도면 해주면 되죠. 묘사할 때 선이 너무 진하면 도루묵 되니까 분위기만 살짝 남기는 정도로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쁜 개나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쉽게 수채화를 그리는 개나리. 개나리의 특징을 살려서 먼저 스케치를 제대로 해주고 노란색으로 이쁘게 칠해주면 쉽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봄에 피는 아름다운 그리고 흔한 꽃이지만 정말 매혹적인 꽃 개나리를 그려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